구부러짐 센서라고 뭐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플렉스 센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구부러짐을 감지하는 어떤 센서인데요. 이 플렉스 센서라고 하는 것은 휨 센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뭐 구부림 센서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고,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항이고요. 로드셀과 비슷한 어떤 저항과 같은 건데, 구부러졌을 때의 저항값이 가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연결할 때는 고정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1kΩ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느냐? 여기 센서 보시면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극성은 없습니다. 다리가 두 개가 있을 때 고정 저항도 극성이 없으니까요. 고정 저항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저는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를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에 그라운드를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 얘네들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죠? 여기서 선을 하나 더 뽑아가지고 아두이노에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그럼 이거 저항 한 개 가지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가변하는 저항값을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값으로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코드는 뭐 무진장 간단하겠죠. 일단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 serial.begin 9600 PC에 결과를 출력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int 센서 값, 센서 이퀄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해놨었죠. 아날로그 0번 핀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서 센서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요 값을 serial.println 컴퓨터 쪽으로 전송하고 그 간격을 100ms 0이라는 값이 일단 나오네요. 한번 구부려 볼까요? 아, 구부렸더니 값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값을 잘 모르겠다, 그죠? 그 아날로그 값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기보다는 툴 시리얼 플로터에서 보시는 게더 직관적입니다. 그래프로 출력이 되거든요. 아, 이게 구부러지는 절대량이 측정이 되는 센서가 아니네요. 자, 여기 보시면 피크는 나온다, 그죠? 요 피크가 여기 제가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펴져 있죠? 요렇게 되고, 구부러진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는 저항값이 측정이 안 되는 형태의 센서네요. 일단 요렇게 완벽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구부리게 되면 그 피크치가 높게 나오고, 어정쩡하게 구부리고 있다가 이렇게 더 구부리게 되면 아주 조그만한 피크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는 구부리고 있는 양은 측정이 안 되는 센서인 것 같네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센서라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요. 구부릴 때 깜빡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펴고 있다가 깜빡. 저는 이거 구부리고 있을 때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LED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켜졌으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구부리면 하나, 혹시 막 올라가네. 하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60, 61, 62, 63, 64. 됐죠?